네, 안녕하세요. 투곤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정부령과 함께 아주 신기한 생물을 좀 잡으러 왔는데요. 와, 이거 되게 이국적이고 신기한 생물인데 바로 땅껌입니다. 이제 외국에서는 비슷한 게 트랩도어 같은 게 좀 있는데 국내에 사는 땅껌이는 트랩도어하고 좀 다른 종류라고 해요. 근데 이제 트랩도어처럼 집을 만들고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은 이제 고온 땅껌이 그리고 광릉 이런 종류를 잡을 건데 과연 잡을 수 있을지 바로 채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와, 여러분 지금 제가 산에 이제 올라 오자마자 거의 바로 이렇게 전대그물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물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있죠. 이게 바로 전대그물입니다. 아마 한국 땅껌이 아니면 광릉 땅껌이 같은데, 자 여기도 하나 더 있죠. 이렇게 전대그물 이런 식으로 나와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 파내려와야 됩니다. 뭐야 끊겼다. 응? 있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전대그물인데 저기 보이시죠? 저기 이제 땅껌이 유체에서 아성체 정도 되는 크기의 개체가 있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자 여러분, 전대그물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무 주변 가끔씩 전대그물 한두 개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도 한번 볼까요? 아 여긴 아쉽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 여기 이제 엄청나게 조그만, 이건 아마 유체 같은데요, 전대그물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도 하나가 또 있습니다. 와 여러분, 드디어 성체급 개체의 전대그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와 야 엄청 커요 전대그물이. 드디어 찾았네. 지금 조그만 것만 나오다가 이렇게 큰 거 나오니까 아주 좋네요. 바로 그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전대그물이 엄청나게 깁니다. 이게 제 손이 요만한데 전대그물이 거의 한 뼘만 해요. 끊기는 순간 진짜 대박일 것 같은데. 와, 끊기면 이제 한 30cm, 15cm 정도 더 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깊게 파보겠습니다. 레전드. 와,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야, 엄청 깁니다. 야, 여러분 드디어 전대그물이 나왔습니다. 제 손바닥하고 비교해도 훨씬 큰데요. 지금 끝대부분이 살짝 잘렸어요, 아쉽게도. 그런데 다행히도 저기 속에 땅껌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럼 바로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꺼내겠습니다. 우와. 오, 야, 저 보인다. 우와, 여러분 드디어 나왔습니다. 야, 저기 보이시나요? 이게 아마 한국 땅껌이 아닌 광릉 땅껌이일 겁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암컷 개체가 나왔습니다. 이 개체는 아마 성체급 개체 같은데요, 바로 잡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예쁩니다. 야 진짜 큽니다. 근데 코리안 타란툴라급. 자 여러분, 이곳에는 이제 좀 다른 종류의 공놀이가 있는데요, 아까 잡은 종류하고는 좀 다른 종류 같습니다. 이것도 일단 챙겨가도록 할게요. 와 여러분, 여기 좀 이렇게 뭉쳐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친구들 나무를 먹고 자라는 것 같습니다. 역시 공놀이기 엄청 예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와 여러분, 이게 지금 전대그물입니다. 엄청 긴데요, 이거 진짜 캐느라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무슨 제 한 뼘보다 더 큰데요, 이게 지금 좀 쪼그라들어서 그렇지 원래는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진짜 생각보다 좀 질긴 느낌이고, 질감은 흙이 붙어서 그런가 좀 가죽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거미가 나왔다니 엄청 신기합니다 진짜. 와 여러분, 지금 이게 바로 공놀이기입니다. 아마 노란 구슬 공놀이기라고 알고 있는데, 이 공놀이기가 국내의 메가볼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가볼이 이제 공놀이기입니다. 이거는 등강류가 아니라 배강류라는 종류인데요, 공벌레보단 노래기 쪽에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와 저거 버둥거리는 거 봐. 아, 너무 귀여워. 진짜로 이 친구들은 특징이 완전히 동그라미는 안 말리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말린 모습이 조금 동그라미보다는 뭐가 한쪽이 좀 눌러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야 근데 여러분 진짜 저 친구들 습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못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얼른 치워줘야겠네요. 아마 조만간 이 친구들을 제가 번식시켜 볼 건데 과연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자 여러분 드디어 왔습니다.